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메이크업 샵이라든지 이런 곳에 면접을 신청을 하고 면접을 봤는데 다 취업이 되지 않았어요. 포트폴리오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남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용실에 오는 연예인들이 거의 다 여자분들이고 또 미용실에서는 신부 화장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남자한테 맡기기가 좀 그렇다. 학원에서는 분명히 좋은 성적으로 내가 졸업을 했고 정말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고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잘못 선택을 했나? 너무 좌절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그냥 일당 아르바이트들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이 갑자기 가남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친구 집에 얹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메이크업 브랜드에서 아마추어 아티스트를 뽑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예선에서 몇천 명이 이제 응모를 했는데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마추어 콘테스트지만 내가 여기서 꼭 1등을 해가지고 개최했던 브랜드의 아티스트가 되거나 새로운 길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6명을 부르는데 떨어진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뭐하지?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옥수에게 이제 갈아타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턱약이 팍 이렇게 지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30분 넘게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바로 제가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점수를 거꾸로 보고 96점이다 그러면 69점으로 보고 잘못 계산을 했대요. 극적인 이제 반전이 있었는데 어쨌든 본선 대회에서는 안타깝게 2등밖에 못했어요. 그때 이제 저를 눈여겨보셨던 원장님께서 강남 최고의 청담동에 위치한 미용실로 와라 스카우트제이가 와가지고 일을 하게 됐어요. 그 미용실에서 처음에는 6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월급이 없어요. 월급은 받지 못하지만은 이 직장을 얻었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너무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한없이 울었어요. 그 당시에 버스비가 600원이었던 것 같은데 버스비만 가지고 제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점심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은 알아서 배달을 해서 먹는 건데 네, 저는 먹었습니다 얘기를 하고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잠깐 좀 오랜 시간 있다가 나오고 그랬었죠. 제 고향은 이제 전라도 광주인데요. 느껴지시죠? 제가 서울은 아니라는 거는.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저의 캐릭터라고 컨셉이라고 뭐 귀엽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처음에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방색을 빨리 벗어야 된다. 그리고 이름도 손대식이 뭐냐 그러면서 뭐 외국 이름 뭐 안토니오 뭐 토니 이런 이름으로 바꿔라.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더 웃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외국에서 살다 온 무슨 교포도 아닌데 제 이름을 이렇게 외국 이름으로 해서 한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더욱 이제 남자다 보니까 약간 따 아닌 따 이런 것도 있어요. 저만 이렇게 일 시키고 정말 내가 남자지만 여자 못지않게 디테일에 정말 강한 아티스트가 돼야겠다. 내가 실력으로는 절대로 뒤처지지 않게 하리라. 끝나고 집에 가서도 그날 내가 한 메이크업 또는 그날 배운 메이크업이 있으면 내 얼굴에다 연습해보고 그냥 자지 않았어요.